이곳은 성남시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을 공공마대로 업사이클링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안을 성남시 의뢰했던 기업. 가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예요? 예, 이게 공공용 봉투를 대체하는 현수막 쓰레기 봉투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종량제 비닐봉투를 사용하죠. 100리터에 2,400원 정도. 헌데 현수막 마대로 교체 이후 가격은 100리터당 440원. 약 80% 이상 절감된 셈입니다. 대단하죠? 2011년 말부터 공공근로 청소용으로 시행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4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현수막 전량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전량을요? 네, 전량 재활용하는 목표를 잡고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 목표! 그런데 새 현수막인 듯한 이것들도 사용한다고요? 아, 이거는 현수막 공장에서 현수막 재생하고 남은 자투리 현수막이에요. 아, 저희가 이제 목재를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목재를 현수막 공장에 다시 납품을 하면 거기서 쓰고 나면 자투리 현수막을 저희한테 이렇게 갖다 주셔요. 새 현수막을 제작하다 남은 자투리들도 재활용! 가방으로 제작 중인데요. 버려졌던 원단 자투리들을 활용! 생각의 전환으로 만든 또 다른 가치와 의미의 업사이클링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결정했다는 시청에 재활용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량 저희가 다 재활용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한 10만 장 정도가 저희가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이제 대기 환경 쪽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77개의 시에서 대부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 90호 현수막이면 100리터마다 3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데요. 성남시 시스템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따라가 볼까요? 마대가 납품이 되는 구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품이 이곳에 도착한다는데요. 은행이동. 구청에 납품되면 각 동사무소로 운송을 하는데요. 이 마대들은 대부분 하천,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게 비닐을 썼을 때랑 물론 뭐 자급자족 못하겠지만 어때요? 일단은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어요. 왜요? 막 냄새나고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솔직히 봉투 자체가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해서 막 다들 뭐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막 더 달라고 난리. 왜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기도 쉽고 뚫어지기도 쉬운데 마대는 좀 튼튼하니까 뭐 이렇게 거친 거 담기는 좋죠. 공원 같은 시설에서 선호해요. 많이 좋아해요. 다시 마대를 만드는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의 직원은 총 8명. 그런데 대화를 손으로 한다? 이곳에 숨겨진 진가는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청각 장애인 등을 고용. 자원 순환을 통한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겁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는데 만족하는지 어떻게 좋으세요? 재활용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접목하여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이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도 재활용하고 예산은 절감되며 일자리도 생겼으니 이런 걸 일석삼조라고 해야 하나요? 분리 작업엔 고령자도 3명이나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벌써 한 10명 정도가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서가 만약 서울시 같은데 우리 성남시 하나나 서울시 구 하나나 똑같을 텐데
그런 데서 열 명씩만 창출해 주더라도 수천 명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